잘 나온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 색깔, 색깔 어, 이 색깔 좋아. 대박. 우와. 어떻게 좋으시죠? 말씀을 못하시니까. 어머,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나왔어. 어, 너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아, 이래서 퀄리티가 높으니까 늦게 나왔구나. 얼마나 수정을 많이 했는데. 아, 어머, 어머, 고퀄인데. 어, 우리 저기 컴퓨터로 봤을 때보다 더 좋은데요? 훨씬 좋은데요? 어, 종이도 너무 빳빳하고 딱 원하던 재질에 원하던 색감에 어, 다 됐어. 봄이네요 진짜. 어, 예쁘다. 어머, 이거 봐, 진짜 선명하게 나왔어. 그래, 다리님이 고생하셨어. 맞아, 우리가 얼마나 출근을 열심히 했는데. 어, 큐얼. 혹시 모르실까봐 핸드폰을 가까이 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카메라 켜셔가지고 찍으시면 자동으로 탭이 뜰 거예요. 그거 영어 글자 눌러주시면 이 영상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일정에 뭐 올라갈지랑 그 다음에 어떤 날에 어떤 거 하면 될지랑 그 다음에 저희 자격증 시험 있는데 이 시험 언제 접수하는지랑 다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어, 이건 누구나 다 돼요? 그럼요. 다 아~ 가능하세요. 의지만 있으시다면. 의욕만 있으시다면. 네. 영양제 사용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래, 이런 거 나와 있어야 돼요. 많이들 모르세요. 네, 헷갈려 좋죠. 하시고. 어. 네. 사실 누가 찍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정도 퀄리티는 그 정도 나와야죠. 어. 아, 근데 사진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난 아까 물방울 진짜. 어. 아, 색감 진짜 잘 뽑아주셨네. 저희가 업체 선정도 얼마나 신중하게 했는데. 좋아, 좋아. 이거 액자 같은데요? 액자로 걸어놔도 들어. 어, 맞아, 맞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 맞아. 이건 버리기 아까워. 난 소장하겠어요. 야, 우리 엄마도 사줄 거야. 맞아. 양양님이 나보고 자기 빨리 상부 세 개 빼내야 된다고. 아, 나도 좀 빼야겠는데요. 어, 요거는 뭔가요? 어, 여기다 어? 걸어놓는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구겨지지 않고 빳빳하게 유지하라고 이것도 아스테이지도 엄청 고급으로 골랐어요. 그러면 낄 때는 아~ 네. 이렇게 뺐다가 껴야 되는 요렇게,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밀어넣으면 돼요. 아~ 밀어넣고 네. 네. 짜자작 하시면 되고. 아, 아, 저렇게 걸으면 되는 거죠? 네. 뭐, 아, 어. 여기다 하나 바꾸셨구나. 네. 화사해. 아, 그 전 달력 보세요. 자, 자, 자. 어, 이거 봐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예, 정말 비교가 너무 되는데요. 네, 우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자, 저희는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참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너무 예쁜데? 올해 거까지 달력이 표시된 게 좋아요. 올해 목표가 아, 맞아. 달에 뭐 해야 되는지. 아, 이거 제라늄 키우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책. 교재. 그러네요. 교재. 예. 흐뭇하고 계세요, 지금 멍님이. 아, 대신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머, 여기 쭉쭉쭉 쉬네요. 어,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거 좋은 소식이네요. 어, 귀여워. 귀엽고 예쁘고 다 한대요. 나는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색상이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잘 나왔다. 아니, 역시 저희 색감이 진짜 핑크도 많았는데 멍님 보는 눈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아. 보자마자 저희는 못 고르고 있었는데 아니, 이 색깔. 아니, 이 색깔. 딱딱딱 정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다리님이랑은 둘다님이 한 게 아니라 에이, 색감은 네, 선택은 다 이제 멍님이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너무 잘 어울려. 난 이게 너무 좋아. 봉투 이거 버리기 아깝지 않아요, 진짜? 나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얼마나 보자마자. 비싼 봉투인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색칠한 거 아니고 색지 다 있는 거 그대로. 저희 진짜 너무 좋죠. 얼마야, 얼마? 여기 예쁘게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갈 겁니다. 어, 이거 얼마예요? 아, 저 깜짝 놀랐잖아. 이거랑 이거랑 계산 때렸을 때 남는 거 없어요. 저희 나와서 주말 출근을 얼마나 했는데 그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고
둘다는 이거 계산 맞냐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거 다 나눠드리는 의미로다가 이거 보시면은 진짜 엄청 고급 품질이에요. 가격 이 가격에 이거 못 사세요. 진짜 비싼 거 진짜 비싸 보여요. 이게 퀄리티가 네, 종이랑 이거 봉투 퀄리티 맞아. 저희 엄청 고급으로만 다 뽑은 거라 가지고 얘가 비싸잖아요. 이거 봐 지금 이거 보이세요? 예, 예. 이거 그? 이거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몇 번을 더 칠했는지 몰라. 이거 선물하기 딱 좋죠? 네, 너무 예뻐요. 맞아. 그래도 저희가 좀 밀리긴 했는데, 딜레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면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 사시면서 같이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합해도 돼요. 합해도 돼요. 4월에 정기 모임 있군요. 요 날이 제일 중요하죠? 네, 요 날 봐주세요. 4월 19일입니다. 토요일. 정기 모임. 아, 맞다. 10월 때도 있어요. 10월. 맞아. 10월 26일 4회가 있습니다. 벌써 4회요? 이제 곧 벌써? 너무 괜찮아. 추천용 뭐 필요하신지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 엄청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요 이해가 그럼 10월 달에는 뭐 해야 하는지 구입해서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시기에 뭐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시기에 맞춰서 유튜브 어떤 거 방영해 드릴지랑 미리 스케줄 1년치 다 짰어요, 저희. 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이대로 키우시면 다들 성공하시지 않을까? 모두들 아요. 재량님 부자 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물범 퀄리티가 그래, 나온다는 요게 이게 진짜 쉽지가 거의 안 잡혀. 이건 실물이 갑입니다. 실물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받아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 집안이 화내실 것 같아. 맞아요. 아니 저거 아까 달력 비교 보셨잖아요. 진짜 달라요. 너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달력 처음 봐요. 나 하나 사가야지. 꽃만 있는 거. 사가야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어. 너무 뿌듯한 거. 뿌듯해. 사진도 진짜 너무 예쁘게 뽑은 것 같아. 너무 이때 분갈이 이제 할 거야. 이제 상토. 여기 꽃 이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한 것도 되게 섬세하게 하셨네. 사진 많이 찍어오더라고. 이렇게 사진을 또 다 넣어주셨어.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사진을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더 많이 넣어드릴게요.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약간 노하우가 생겼어 벌써. 너무 예뻐. 이때는 방역하는 날, 5월달은 저희 이거 찾아낸 그 세균성 전문입병 예방하는 거랑 6월. 사진 퀄리티가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사실 약간 걱정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나온 거야. 이때는 장마라서 물주는양이 줄어드는 건가요? 맞아요. 이제 우리도 다 기본은 알지 이제. 7월달. 장마, 햇빛, 짠짠. 지옥의 달. 저희 많이 살았어요, 그죠? 우리는 온도가 괜찮았어요. 우리는 아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 8월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하시면서 병 안 걸리게 저희 이벤트 그냥 참여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다가 여름 끝났어요. 이제 9월 되면 끝나실 거예요. 근데 올해 9월에 안 끝났는데 지금. 지금 아직도 더워요. 저희는 10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납니다. 요런 달력입니다. 내년 10월에 더 예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제작을 하고 올해 저는 요 정도면 아주 만족하는 퀄리티로다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뵐게요.